안경 좀 벗고 해. 어, 나 안경 하나 구입했는데. 구입한 거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그렇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언니 안경 쓰 안경 좀 벗고 해. 아! Al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And we are 신우와 올켄사이. 언니. 안경 좀 벗으라니까. 안경 좀 봐달라니까. 안경 보고 싶지 않다고. 잠자리 같다고. 잠자리? 벗어 빨라. 알았어. 근데 놀래지 마. 오케이. 왜? 보여줄게. 보여주세요. 언니. 어? 언니 헐리우드 스타 같아. 아니 카일리가 너무 착하니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데 고마운데 나는 정말 너무 후후후후후해. 아니 나이가 드니까 눈이 정말 자꾸 처져. 어? 점점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된 눈 있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화면에서 보면은 잘 이렇게 recognize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자네가 예쁘니까 남도 예쁘게 보는 거야. 고맙다고. 나 그래서 카일리를 사랑한다니까. 야, 언니는 나랑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진짜로 언니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으로 안 볼 것 같아. 아, 나 원래 한국 사람으로 본 사람 없었어. 근데 완전 100%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나 사람들은 내가 눈 컨택렌즈 끼고 다닌 줄 알고. 맞아, 맞아. 이거 원래 내 자연. 맞아, 맞아. 가까이 가서 보여줘. 가까이 가서 보여줘야 돼. 가까이 가서. 미, 미노 코리안. 와, 언니 뭐 한 거야?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하는데 이렇게 찝어. 그치? 어, 근데 나는 그 쌍꺼풀 수술한 게 아니라 근데 쌍꺼풀이겠지?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블레프로플라스티라는 게 있어. 그걸 하는 건데 이렇게 처진 눈이 눈을 뜨면 진짜 그 위하고 밑하고 나는 많이 겹쳐 있거든? 그 닥터도 그러더라고. 지방이 너무 많대. 그래서 지방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래 위에를 그걸 꼬맨 거야. 그래서 그 수술을 한 거야. 몇 파운드가 빠졌어? 그리고 하나 더 했어. 뭐? 뭐 바뀐 게 없는데? 레베이럴 어드밴스먼 그런 건데. 뭐, 그거는 뭐랑 어디랑 건데? 뭐냐면 자기 여기를 보시고 여기 이마 힘주지 마. 힘 쫙 빼. 쫙 빼고. 힘이 항상 빼져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힘 뺀 상태에서 눈 떠봐. 눈 떠. 맞아. 의사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뭐 여기다 힘을 쫙 빼래. 지금 쫙 빼고 눈을 감으래. 그 다음에 눈 뜰 때 힘 이거 절대 주지 말고 그리고 눈을 떠보래. 그러니까 이거 이 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눈 하는데 근데 더 뜨기 위해서 힘을 준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만 내가 열심히 잘 떴나 봐. 눈썹이 한쪽은 또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주름이 생기는 거야, 이마에. 왜냐면 자꾸 힘을 주니까. 그래서 레베이럴 어드밴스먼. 그러면 그 속 안에서 또 이렇게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내가 힘을 안 줘도 저절로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수술 그 두 가지를 한 거야. 그런 건 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막 얘기하니까 저도 할래요. 오케이. 그러고 왔는데 아 정말 진짜 후회해. 뻥치시네. 아직 지금 오늘 12일째 되는 날이거든. 아직 너무 이렇게 부어 있고 그리고 나 정말 느낀 건데 나 너무 욕심을 냈어. 이건 진심이야. 난 너무 욕심을 냈고 다 자기 때문이야. 이렇게 포인트 하는 거는 원래 안 좋은 건데 도대체 왜 안 좋은 건 본인이 다 해놓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 보면은 자기 눈이 너무 예쁜 거야. 왜 이렇게 크고 눈이 크고 나는 이 이렇고 그러면서 아 눈 참 예쁘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질렀어. 그러니까 사람은
또 뭔 말 하려고? 비교하면 안 돼.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 나 요번에 크게 느꼈는데. 나 그래서 언니랑 비교해서 나도 여기 하고 싶은데. 절대 하지 마. 정말 말리고 싶어. 그냥 나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거짓말. Love yourself. 본인의 사랑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Who cares what other people say about you? 그래, right? 그래서 나도 하겠다고. 이렇게 나도. 몰라,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난 정말 후회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있지만 1년 후에 모르지 뭐. 그렇지. 한대 해,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NPA. 그래서 언니 그 과정들이 어땠어? 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는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돼.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해야 돼. 난 그걸 몰랐네. 그냥 아 시간 될 때 코로나 테스트 해놓자고 해놨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 이제 리서트가 한 6일 걸릴 거다 그랬더니 그 7일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갑자기 그냥 막 하게 된 거야. 갑자기 신나졌어. 그냥. 의사가 프리스크립션을 세 가지를 줘. 처방전이 세 가지나 돼?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세플렉신. 그게 항생제인가? 어, 맞아. 그리고 페인킬러. 진통제. 그리고 페인킬러 먹으면은 이렇게 변비가 생긴대. 배가 되게 아프대. 그래서 그거 없애기 위해서 또 약을 하나 줘. 그렇게 세 가지를 주거든. 그러니까 이 이제 항생제를 수술하기 한 2시간 전에 먹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병원에 도착해. 도착하면은 거기서 수술할 전에 페인킬러 의사가 해준 거, 처방해준 거, 그 페인킬러를 먹으래. 진통제를 먼저 먹어? 얼마나 아프길래! 그걸 먹고 이제 뭐 서류 뭐 하고 그랬더니 요만한 것도 하나 줘. 이거 하나 먹으래.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이제 그 애나스테이시아. 그건 뭐야? 마취. 여기 부분마취. 부분마취. 부분마취 하는 거? 그걸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누워서 이제. 뭐 언니는 이렇게 다 들고 다 들리면서 다 되는 거야? 그치. 그 자구 만약에 자기 수술하게 되면은 자구하는 건 정말 하지 마. 그냥 부분 마취가 좋지. 전신 마취는 그건 뇌에도 안 좋고. 그리고 저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바뀐대. 자고 있는 나도 동안에 나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절대로. 그러니까 의사가 다 인터뷰하고. 몰라, 나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오케이. 인터뷰하고 그리고 진짜 수술을 하면 네 하겠습니다. 인턴들이 딱 와서 바톤 터치. 그러니까 내가 눈 뜨고 봐야 돼. 이 선생님이 끝까지 하는지 막 이러면서 한두 번씩 눈 떠보세요, 내 감으세요 이러셔. 그리고 오징어 냄새가 막 난다. 여기에 막 태우는데 지 하면서 오징어 탄내가 막 나고 그래. 배고팠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그리고 이제 수술하러 온 날 혼자서 가지 말고 꼭 누가 운전해서 오라 그래. 갈 때도 아 나, 그치 그치. 나도 오면서 계속 그러고 왔어. 이렇게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대수술을 마쳤네요. 네. 잘 때 누워서 자면 안 돼. 그러면 조금 45도 그 정도로 해서 머리가 좀 세워서 자야 돼. 다행이다. 서서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누워서 자잖아. 우리 누워서 자면은 피가 머리로 많이 올라가. 그럼 그치? 여기 부은 게 더 가라. 그렇지. 가라앉질 못해. 더 부어. 그러니까 누워서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아래 보지 말라 그래. 한 처음 2days는. After the surgery.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아이스팩을 계속 하라 그래. 어. 근데 이제 여기 꼬맨 자국에 물이 들어가면 또 염증이 생겨. 맞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드라이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러니까 언니 세수는? 세수나 안 했지. 너무 미는 들었구나. 너무 편했어. 머리도 못 감고. 어, 나 원래 드라이하기 때문에 한 3, 4일 되면 머리가 예뻐져.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땡땡 보고 막 눈곱도 끼고 막 그래. 어. 근데 물로 하면 안 되니까. 어. 근데 짜잔! 큐티비잖아. 어, 큐티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아, 끝에가 뾰족해서. 보통 우리 이렇게 동그란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어, 뾰족한 거. 언니를 요걸로, 위한 거네. 이걸로 눈곱 여기 구석하는데 정말 너무 편해. 어? 나는 글쎄 이쪽 눈만 지금 아직 안 갈아입고 되게 부었잖아. 거기는 지금. 진짜 어. 외국 사람 같은데? 내가 이러고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이러고 잔 거야. 뭐가 뚝뚝 떠니까 여기 피가 툭툭 떨어진 거야. 이틀을 그랬어. 나 이러고 자꾸 잔 거야. 그랬더니 거기가 좀 염증이 된 건지 뭔지 이렇게 부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더라고. 자꾸 이러고 막 자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어, 그렇게 하고 5일째 이제 가서 실밥을 다 뜯어. 그래서 이렇게 미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3살 되니까 정말 너무 멀쩡해. 예뻐. 근데 나는 이 나이 들어서 50대 넘어서 이걸 하니까 뭐든지 다 리커버리가 늦는 그렇지. 것 같아. 회복하는 게 조금 느리겠지. 근데 나 피까지 터졌지. 그래도 괜찮아. 이쁘잖아.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예쁜지 모르겠어. 아무튼 자기가 예쁘니까 남을 예쁘게 보는데 일단 고맙고. 어, 부러워. 자기는 하지 마. 난 부러워. 하고 싶어. 아, 그리고 그 황생제는 5일 동안 계속 먹어야 돼. 다 떨어질 때까지. 오. 근데 다행히 폐인은 하나도 없었어. 수술하고 나서. 언니 건강하잖아. 아프지는 않았기 때문에 페인킬러는 먹을 필요도 없었고 그거 안 먹으니까 배도 안 아파서 뭐 그 약도 안 먹었어도 됐었고 단 한 가지 황센제는 여기 계속 꾸준히 어, 먹어야지. 어, 그걸 5일째 주셨거든. 5일어치를. 그래서 5일어치 그걸 다 먹었고. 그럼 언니 도대체 어. 씻고 화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어, 그 실밥 뜯는 날 그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이제부터는 오, from tomorrow, yes 그러더라고. 내일부터 이제 화장하고 신데렐라가 어. 되는 거야? 오늘 뜯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하래. 그래서 나 그랬어. 나 화장 되게 진하게 하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 다 하대. 다만 지울 때 살살 하라는 거야. 이거 막 너무 자국 찌면은 다시 또 풀릴 수 있으니까. 나 오늘 전에 큰일 났네. 나 오늘 처음 화장해 본 거거든. 앞으로 이제 자꾸 눈을 크게 뜨래. 이거 아직까지 부어 있는 거를 좀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는데 이마 움직이지 말고 크게 뜨래. 그거 연습 자주 하래. 이건 새로 내가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여기 주름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래. 역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많아. 왜냐면 우린 여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윌리! 막 이러고. 난 어렸을 때부터 안 했는데도 이런데. 그리고, I know, I'm sorry. 뭐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그런 거 있지. You know what I mean? Uh-huh. 오늘 이 사진들은 눈 뜨자마자 다 찍은 사진이야.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일단 눈이 안 커 보이고 다 부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다 눈이 붓잖아. 그럼. 그치?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오래 12일이 돼도 이렇게 안 가르는 사람들이 있고 벌써 열흘 평생 이렇게 부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열흘 되면 벌써 다 가라앉으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그치. 때문에 어. 잘한 거 같아. 아, 고마워. 나 정말 진짜 우울했는데 나 처음에 한 수술하고 3일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 울고 그랬거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바뀌지. 아, 좀 가라앉으면 좀 더 이뻐지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보다는 후회가 있다니까 솔직히 그냥. 아니 난 또 화장 나는 이 영상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어요. 1년 후에도 과연 똑같은 생각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니 내가 화장하는 걸 좋아하잖아. 나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처진 눈을 좀 덜 처지게 보이게 하는 화장을 해. 그렇게 좀 하고 그러고 다니면 돼 사실은. 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후회한다 이거지.
사람은 이 미는 말이지 여자들은 욕심을 부려야 이뻐지는 거야. 아, too much, too much. 나는 언니를 지지해요. 지지가 그러니까 아니고 지지해요. 이런, 같은 여자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 항상 자기 자신감을 갖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미국에서는 동양 사람 모델 구할 때 다 쌍꺼풀 없는 사람 구하잖아.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예쁜 거야 또. 내가 그게 미야.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the way I look at you, you are so beautiful. 내가 봤을 때 you're so beautiful. 그러니까 막 인물이 막 그런 것보다는 마음씨 예뻐, 예쁜 말 해, 항상 웃음 줘. 이거 얼마나 예뻐. 나 편하게 해줘. 그러니까 that's why I call you beautiful. 우리 남편도 나한테 그렇게 beautiful하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역시 언니는 나의 치료제야. 그래서 우리는 신우와 올케 사이. (웃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줬던 왜? 너무 가까이 아니야, 봤어? 아니야,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웃는 거. 황생제. 처방전.